발제를 먼저 맡아주실 정훈선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교수님은 현 경북대학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이시며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2013년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사망사건과 2014년 부산해대 마우나 리조트 사건의 위기의 팀장으로 활동하신 바가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훈선입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의 자격으로 단원고에 세월호 사건 이후 이튿날부터 5주간 파견을 했습니다. 사실 경북대에서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도 있고 외래 환자도 있어서 첫 번째는 한 주 동안의 파견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한 주로는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상의도 했고 그래서 이제 4주간 파견을 더 해서 5주간 파견을 해서 5월 28일까지 단원고 현장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했고요. 또 한 가지의 어떤 그 역할이었다면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과 학회에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같이 맡아서 하였습니다. 학교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참여 기관은 방금 말씀드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였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센터장인 저도 있고 사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 의사가 지금도 지금 상주에 계시는 양수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소개하자면 전남대 교수를 하시다가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교수를 하시다가 2월 28일자로 이제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랑 저랑 이렇게 세트로 같이 움직이게 된 거는 작년에 공주 4대 부고 해병대 캠프부터 같이 이제 홍현주 쌤하고 이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 명에서 사실 일을 했었었고요. 올해 부산 외대 마우나 리조트도 뭐 양순 선생님께서 사실 하시는 일이 없어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부산에서 이제 거의 머무르시면서 4월 16일까지 두 달간의 위기 개입 중에 한 5주 이상을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난 날이 부산 외대 마우나 리조트 공식적인 두 달 위기 개입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이제 쉴 수 있으려나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순 선생님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현주 선생님의 연구소하고 여기 이제 오셨는 그 이사장님이 오셨지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랑 또 한 가지는 이런 재난 상황이 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확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산에 계시는 그 단원고도 마찬가지지만 안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도울 사람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 저희는 급성 위기 개입을 보통 두 달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 달은 외부에서 들어가서 임파워먼트, 힘을 키우게 하고 저희가 빠져나갔을 때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처음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산에 계신 정신건강의학과 개현이 협의회 선생님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관들이 주요 참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업무 분장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헤드쿼터를 맡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연구사하고 같이 저희를 도와주고 학생들과 보호자와 교직원, 단원고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저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실시했고요. 근데 이런 재난이 있으면 사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까에 대한 전문가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관련 전문가들한테도 하고 교사들한테도 하고 학부모들한테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3학년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또한 2학년 아이들이 고대 안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저희 팀에서 가서 두 번의 부모 교육과 아이들의 그룹 치료를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 1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고 난 당일 탁구대회 우승을 한 탁구부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반 아이들은 그 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학교로 되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참석하지 않은 2학년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수업이나 상담 지원도 저희가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두 달을 급성 위기 개입으로 봐서 사고가 난 날이 부산 마운트 리조트를 중단하는 날이었습니다. 끝내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저희 직원은 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1명이 됐는데요. 부산으로 출장 보고서를 냈다가 그 서류를 지우고 3명은 진도로, 3명은 단원고로 그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외래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연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의 그런 아수라장에서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려고 애들이 이제 그 앞에서 너무 트라우마가 또 계속 지속이 돼서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대피를 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아이들이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이 7대의 어떤 버스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진도는 저희가 서비스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단원고로 가서 계속 단원고로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부산 외대 마오나라 리조트는 사실 지붕이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손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그 부분은 좀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상이 너무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인터넷으로 메일로 선생님들 오실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사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메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날 바로 단원고에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이 많을 때는 50명, 적을 때는 한 10명 정도가 계속 상주할 수 있었었고요. 2시에 목요일날 2시에 저는 안산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양순쌤하고 같이 업무분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교를 가보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하기에는 그렇게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면담하고 싶거나 선생님들 면담을 도와드리려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판단을 하고 저희는 그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명찰은 그냥 흰색이 아니라 그린으로 치료적인 색깔로 일부러 만들어서 저희는 이것이 우리를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명찰을 다 만들어 달고는 페트롤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닫은 상황이었지만 학교에 와서 지켜보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저희가 학교를 돌면서 순회를 시작했고요. 그때 또 했던 게 가정통신문을 작성했습니다. 학교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우두머리의 선생님은 교무부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이제 가정통신문을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해서 이럴 때는 팩트를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루머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해경에서 누구한테 연락이 왔고 이거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쫙 해갖고 저희가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빨리 부모님한테 알리는 것이 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버스라는 걸 저희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들기를 했는데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 행정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가 교장 교감 선생님이 다 진도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라인을 받는 게 시간이 걸렸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다들 너무 아이들이 지금 물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팩트를 설명하는 거, 두 번째는 부모를 빨리 모아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모 교육을 안내하는 거였는데 그 둘 다가 탑재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실에서 그때 교감 선생님의 장례식이 이제
열리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 이제 교감선생님의 사망 소식이 들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호흡을, 과호흡을 하면서 이제 쓰러진 애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건실로 옮기고,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이런 일들을 이제 그 다음 금요일부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3학년 아이들이 먼저 등교를 했고, 그 다음 월요일 날 1학년 아이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게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부모님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3학년, 1학년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그룹 치료를 하고, 트라우마 센터에, 그런 가정 방문, 유가족 형제 자매, 지원도 저희랑 같이 일하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번 일은 사실 전 국민들한테 영향을 끼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이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원고는 교육부와 교육청과 저희 센터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와 그 다음에 위센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업무 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지만 다른 부처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서로 어떻게 돼 가는지 루머가 너무 많이 돌거든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그래서 루머가 돌기 때문에 그 루머를 부식시키려면 여러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산의 단원고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심리 지원 통합단, 통합 심리 지원단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만든 자료를 그냥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은 여기 플러스 알파가 많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5월 28일까지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던 게 그까지니까 그렇게 보면은 총 상담이 한 250건 정도 됐고, 그룹 상담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개인 상담을 더 원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은 반반이 계약한 날 들어가서 그룹 상담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내문에다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협조한다는 거, 한 라인을 설치해서 여기로 전화하면 된다는 거 알려드렸고, 저희 직원의 굉장히 우수한 트라우마 전문가가 이 전화를 밤에도 계속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런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플렛도 미리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내를 했고요. 사실 이 PTSD는 처음부터 저희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시킬까봐 그랬고요. 이 전문의 수를 보시면 여기 뭐 첫날에 5명 돼 있는데 막 거의 10명 정도 밤에까지 한번 오셨고요. 이 3학년 등교하는 날은 거의 50명. 전국에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3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그중 250명이 저희 팀하고 같이 일을 했고, 학교에 50명이 와 계셨고, 이제 둘째 날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 들어가서 했고요. 1학년은 보시면은 그 준비가 일요일 날 38명의 선생님들 와서 준비를 하셨고, 등교 첫날에는 23명, 32명 정도로 오셨는데, 사실 3학년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니까 이제 티를 안 내고, 되도록이면 이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산의 통합지원단에 교육을 요청을 하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저희가 세트로, 페어를 이루어서 이제 커플이 돼갖고, 많을 때는 홍인주 쌤이 거의 750명도 했고요.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000명 가까이의 분들한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이기는 하지만, PTSD나 이런 트라우마틱 그리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는 게 있었고, 사실 250명의 학생, 플러스 50명의 국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라지는 일은 저희도 이제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게 쌤이라는 게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서 이게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십니다. 네, 홍현주 선생님과 노경선 이제 그 강북 삼성병원의 성경관에서 근무하던 교수님하고, 이스라엘 워크숍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했고, 지난 금, 토, 일도 이 국회에서 아까 발표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월 말에 저희가 원래 저희 센터가 이런 위기 개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뉴올리언즈가 10년 전에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거기서 튤레인 대학에 있는 스테이시라는 여자 그 교수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면서 이런 아이들을 심리적인 어떤 후유증, 신체적인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팔로우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원래 7월 말에 저희가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으면서 제가 더 많은 조언을 구했고, 제가 원래 화요일부터 저희 일정이 시작인데 마지막 일요일날 안산으로 와주셔서 혹시나 생존자 부모님들이나 유가족 부모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더 먼저 오시도록 불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종교계에서도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는데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 팀에 자문을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은 사실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은 시간적인 여유나 신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교사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불러놓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한 상황이라서 제가 오히려 주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라 하고 이제 깨어 계신 분들한테만 제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은 다행히도 저희가 많이 했고요. 이렇게 카드도 만들어서 수업 지원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라는 정상 애도 반응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교사분들도 진도에 계셔서 이걸 못 들은 분이랑 들은 분들이랑 다르셨고요. 아이들도 들어올 때 이걸 들은 아이들이랑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후배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이걸 놓친 아이들하고는 불안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실을 만들 때도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설문지로 물어볼 수 있도록 했고요. 거의 일주일 만에 5층 독서실을 상담실로 만들었고 지하 주차장도 한 2주 만에 상담실로 만들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지원을 위한 공간과 물품도 마련했었고 생존자 그룹 치료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뛰쳐나가거나 2회기 때 안 들어온 애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유가족의 형제 자매분들이 가족 방문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 그 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도와주십사 해서 조금 이따 발표하실 그 조인희 선생님도 직접 이런 사망자 가족들을 방문해서 면담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척도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일이 넘었죠. 73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 정도 됐죠. 저도 사실 6월 25일 날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고 제가 오늘 동아일보 실원에 애들에 대한 편지들을 썼는데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늦게 들어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아무도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아마 7월 1일 날 저희 센터에서 임상심리사 두 분과 그다음에 소아정신과 의사 두 분을 배치하려 했는데 두 분이 다 지원을 안 해서 한 분이 이제 지원을 하셔서 스쿨 닥터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어떤 지원 전략을 짜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지금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치료와 생존 학생 피해자 생존 자매들을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저희가 이제 개별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스쿨 닥터와 단원고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교사, 상담사, 학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얼마나 잘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나 하는 것이 숙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재난이 있으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루머, 편가르기, 다른 사람 탓 이런 것들이 횡행합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빨리빨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팩트로 루머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로를 믿고 그다음에 서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제를 맡아주실 정경훈 선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시며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상담 및 치료개입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저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면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모두가 사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제3자로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고요. 온 시민이, 온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아까지 이제 하이라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자들도 있고 희생자 및 실종자의 가족들, 또 친척, 친구, 이웃, 지역 주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안산시 내에서 저희가 이제 유가족 및 유가족 그 가정의 숫자가 250가정이 넘고요. 그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숫자가 8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저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5일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이제 안산 시내에 들어왔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좀 뭔가 어떤 무거운 공기 같은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요. 시 전체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지역사회 자체의 어떤 개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초반에는 아까 이제 이제 4월 16일 사고 있은 이후에 4월 17일부터 경기도 안산시에서 함께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심리지원단이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했었던 것은 사고 직후에 유가족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는 어떤 설명, 교육, 안정, 자원 연계 등을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외에도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관련 관계 부처들,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등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지자체들,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가져가야 했고 이게 굉장히 여러 부처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었지만 이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등의 어떤 전문기관, 국립서울병원, 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외에도 다양한 상담 및 관련 단체들에서 도움을 자원봉사로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경통합재난심리지원단에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는 5월 1일 날 이제 명칭이 전환이 되었고요. 이 시기부터는 조금 더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집중 사례 관리, 평가, 그리고 현재는 조금 더 회복 프로그램 구체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누구든 그렇지만, 걱정을 하고 저희가 가장 많은 심리 지원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유가족 분들이십니다. 가족분들이 사실 겪는 고통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이제 예상을 하려고 해도 사실 같이 겪은 분들 많이 알 수 있는 고통일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사건 과정으로 인한 어떤 충격, 외상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떤 상실감, 애도 반응들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처음 접근할 때 아까지 이제 psychological first aid라는 말을 저희 이제 아텔 박사님께서도 해주셨고 처음 접근을 할 때 어떤 치료적인 요소는 이분들을 모두 다 어떻게 우리가 심리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가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분들하고 정말 접촉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안정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빨리 이미디엇한 어떤 즉각적 요구들을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지지체계와 연결을 하고 이것은 단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지지체계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타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더 잘 대처해 나가실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립서울병원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아까 보셨던 쭉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 단체들이 상담이나 상태평가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인력만으로는 사실 이 지역사회에 개입을 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부분은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굉장히 원활하게 연계를 하고 또 무엇보다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게 지역사회 내에서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산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 관계 형성을 유가족분들 내지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관계 형성을 받기 위해서 시 공무원 또 통반장님들과 이제 도움을 받아서 2인 내지는 3인 1조로 해서 저희가 방문을 시작을 했었었고요. 제일 처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문을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초 접촉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제 저희가 가는 것은 거기서 어떤 상담을 한다 이런 개념인 것보다는 말 그대로 가서 희생자분들을 조문을 하고 가족과 첫 만남을 가지고 심리지원단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애도 반응 내지는 외상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리플렛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게 부모님들 본인께서는 사실은 이런 걸 받고 뭐 안내를 드리고 하실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옆에 있는 친척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친척분들이 많이 모이신다는 게 사실은 좀 장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각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지지체계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례식장을 방문을 한 후에는 가정 방문을 시작을 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경황이 없으시고 가족끼리 많이 힘드신 이제 과정들을 좀 겪어나가신 후에 발인을 마치고 3일 후 정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정 방문을 일반적으로는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안정화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서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연계해드리고 혹은 치료가 아니더라도 기타 서비스에 연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내소 상담을 저희가 꾸준하게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내소한 가족들에게 이제 상담을 제공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한라인을 계속해서 24시간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한라인을 운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국립춘천병원에서 저녁엔 이제 당직을 서주셨고요.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동행을 해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을 저도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방문을 하거나 관찰해보면 초반에 오히려 괜찮으셨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거의 일주일, 뭐 며칠 사이로도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걸 사실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평소에 진료실에서 보던 세팅 내지는 어떤 그 간격으로 보는 것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최소한 저희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매 방문 시마다 이 어떤 상태의 평가들을 진행을 하여서 상태 평가에 따라서 가장 매우 안 좋다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병원으로 연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각각 팔로우업을 하고 조금 안 좋다 경우는 2, 3일 정도 간격 조금 괜찮다는 일주일 내 방문 내지는 아주 괜찮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주일 내 전화를 하도록 했는데 물론 이건 사실은 각 가족마다 사실은 개인마다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좀 목표였었었고요. 이건 6월 17일에 그 기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정 중에서 226 가정과 이제 면담이 진행이 되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를 유지를 한다거나 혹은 또 행정 돌보미 분들이 가족마다 이제 배정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지만 예를 들면 행정 돌보미들이 뭐 쌀도 가져다 드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친해지신 가족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정 돌보미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희생자 아이들이 중학생 희생자 그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사실은 가정에서도 방문들을 꽤 많이 했었었는데 학교로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학교 세팅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게 상당히 필요했었었고요.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청소년 또래에서
친구, 가까운 친구 혹은 이성 친구를 잃은 아이들이 그 시내에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파악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접근 경로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제 개입을 시작을 하려고 하였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우선은 좀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해야겠다. 이제 교육청에서 선별 검사 도구에 대해서 자문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여서 52개 중학교, 고등학교 총 이제 안산 시내에는 52개 중고등학교와 주요 지역에 있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9개 초등학교 해서 총 61개 교에 그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한 4주 정도 되는 시점에서 한 5, 6주 정도 되는 시점까지 선별 검사들이 각 학교별로 진행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관심군으로 좀 선별이 되었던 아이들은 면대면 평가를 진행하고 그리고 특히 우울이나 불안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등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는 과정들을 지금 2차 평가를 시행을 한 학교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선별 평가를 하는 것 외에도 한국심리학회,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등 다양한 또 아주대학교 병원, 다양한 연계 단체들에서 학교의 상담을 위해서 특히 유가족 형제자매가 많은 학교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시기도 하셨고 교사 교육이라든지 집단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희가 여러 학교였고 그리고 학교라는 어떤 각 학교의 어떤 행정적인 마인드 내지는 뭐 교감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다 많이 달랐었었고요. 그리고 또 연계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학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감 선생님들께 설명회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교육청과 저희와 또 같이 들어간 심리학회와 함께 교감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 61교계 모든 교감 선생님들이 모여서 심리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연계 체계가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떻게 선별검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5월에 접어들면서는 회복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한 것들도 있고요. 대상 강연 교육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은 6월 16일부터 유가족 자조 모임이 지금 시작이 된 상태이고요. 형제자매 집단 프로그램도 현재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내소 방문 학교에서의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조금씩 지나면서 사실은 많이 지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각각 개별적으로는 다 정말 많이 다르십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치료의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례관리팀에서 건강에 대한 체크 내지는 명상 및 요가 뭐 한방요법 등등 내지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오전에 방문을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액티비티들을 좀 꾸려나가실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이후 시기에 그리고 근데 꼭 시기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고 외상이 지속이 되신다거나 복잡성 애도가 지속이 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초점을 조금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춘 치료들을 저희 이제 전문가 학회들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 흔들어 주실 시간인가요? 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오늘 사실은 장기적 심리 지원 전략을 위한 사실 심포지엄에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이후에 사실은 어떤 디스커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이만큼 큰 대형사 디제스터와 어떻게 이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추적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상태는 사실 점점 더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반비례해서 자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또 개별적인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잘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들을 꾸려나갈 것인지, 또 각각의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각 전문가들이 더 준비를 하고 전문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액세스, 접근은 치료를 받는 데까지 어떻게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인지, 이게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정경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사실 발표자들께서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충실히, 굉장히 충실히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 사회자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고, 눈치를 줘야 돼서 늘 죄송스럽습니다만, 저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부 특강과 발제 순서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바로 3부 세월호 사고 심리 지원을 위한 장기적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지정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부 토론의 진행은 홍현주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진행과 발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모두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정 토론 시간이 끝나고 바로 저희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혹시 연자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시간에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현주이고요. 이번 토론을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1시 반부터 시작된 이 강행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힘드시죠? 예. 이 주제가 워낙에 이 감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이어갈까 하는 이제 그런 방향 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토론자는 저희가, 여섯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하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보면 첫 번째 토론자가 이제 단원구에 계시는 이제 배은경 선생님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 날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예, 2학년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수학여행 같이 갔다가 생존한 75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를 못하고 그 사이에서는 연수원에서 이제 따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 복귀가 결정이 되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감정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아서 도저히 이제 이 시간을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이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시간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많은 토론자들은 대부분은 거의 모든 분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향후에 우리 심리적인 지원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최성우 위원장님이십니다. 최성우 위원장님은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이제 앞서 정경 선생님 강의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세월의 사건에서 지역사회 입장에서 심리 지원을 해주셨고요. 이번 토론의 주제도 그 부분입니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 노인복지관장으로 계시고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님으로 계시고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네, 최승호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성호입니다. 한 3시간 기다렸는데 10분 정도 얘기해서 좀 아쉬운데요. 하여튼 4월 16일 날 아침 안산은 예상치 못한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게 됐고요.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이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 돼서 안산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고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어른의 말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국민은 진실하지 못한 언론과 부패한 정부를 굉장히 불신하게 됐고 안산이 아마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산시 모두가 심리적 고통이 심해졌고 시민들의 역동성이 사라진 슬픈 도시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또한 집중 피해 지역인 고잔동, 선부동, 와동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는 저로부터는 굉장한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잔동 한 지역에서만 105명 정도의 이렇게 희생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이 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 재난에서 정부는 초기에 피해자 및 심지어 심리 문제를 주요 이슈로 이렇게 결정하고 4월 17일 경기도 안산시 통합 재난 심리 지원단을 단원구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5월 1일 날 보건복지부의 집행하에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트라우마 센터에서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한 75일 정도를 지역사회 입장에서 개입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쭉 보고 또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이제 쭉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 뭐 이게 뭐 굉장히 뭐 분석되고 뭐 검증되고 이런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우리 주로 이제 유가족들의 피해자들의 고위험 외상 환자의 발견과 치료의 주 목적이었고 처음 들어올 때는 거의 자살 예방이 큰 이슈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빠른 결정과 수습관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몇 가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느꼈던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제가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는 건데 이 관료들과 전문가 집단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을 잘 모른다는 건데 지역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해수부 뭐 등등 여가부 뭐 안행부 막 등등 많이 내려왔는데 그 지역 상황을 잘 모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가를 잘 모르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자원인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이 협력 관계를 초기에 잘 맺지를 못하고 굉장히 오셔서 지시적인 자료 파악 정도만 이렇게 굉장히 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역에서도 그런 의료라든지 심리라든지 사회복지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이분들하고는 이 직접적으로 먼저 연락을 받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냥 들어간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건 그냥 들어가서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전국에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 요구가 있었으나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 1,400명 이상의 각종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이번 일에 참여를 했으나 잘 활용이 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재난 심리에 대한 부분도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이런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준비가 덜 돼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이제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을 뭐 안산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문가들의 전문가답지 않은 태도와 언행의 실수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너무나 많은 전국에서 많은 심리치료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유가족이나 이제 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확인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약속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치료하겠다, 다음에 또, 그리고 다음에 안 오고 막 이런 부분들 많이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잘 이렇게 훈련이 많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유가족 앞에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피해자, 뭐, 실종자, 유가족, 생존자, 형제자매, 뭐, 학교에 가면 운영위원회, 또 3학년, 1, 4학년 학부모의 학생의 부모, 뭐, 이런 다양한 부류들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모르지 않았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고려하지 않는 접근. 무언가 이 정부는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데 너무 많은 집착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 또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느꼈던 부분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면 4월 23일부터 유가족들, 고위험 환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접근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유가족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니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한 상처를 받아 정신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질문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진행됐다는 거.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성 있는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칸막이 행정, 실적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뭐 우리 장례식장 같은데 우리 심리지원단에서도 이렇게 두 명이 상담이 나갔는데 거기 안행부도 오고 해수부도 두 명 오고 교육부도 오고 뭐 하여튼 여러 뭐 하여튼 시청까지 그러니까 막 이 장례식장에 거기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막 열댓 명씩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제대로 어떤 심리지원 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막 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막 다른 데로 쫓겨나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는 너무 실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나만 본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 내용보다는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나 이제 지역의 사람들은 그 숫자 속에서 들어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초기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기에는 굉장히 막 정신없이 그런 얘기들만, 숫자 얘기들만 굉장히 나열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초기에 어떤 심리 치료라든지 이 트라우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좀 어려움들 문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과정에 앞으로 지금은 단기적 과정이었지만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해다는 것이 관점으로 전략으로 본다면. 첫 번째, 재난지역에서 심리지원 개념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지원, 뭐, 고위험 환자들을 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트라우마가 당장 개인한테 생긴 문제만 볼 거냐, 이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진짜 제대로 치료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전문가 집단이 보는 거와 이 지역이나 유가족들이 보는 건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들은 사실 지금, 이 문제, 내 문제의 트라우마가 완전하게 치료된다는 거는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거와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난 이 문제를 평생 내가 너네들이 개인을 치유될 수 있는 문제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들 개인의 문제가 치료가 됐지만 지역의 공동체가 모두 다 아파한다면 그들이 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문제가 계속 건강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심리의 문제 해결도 있겠지만 좀 더 큰 문제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지만이 진정한 어떤 심리치료 트라우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사실 있다.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심리전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좀 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들과 전문기관들은 트라우마 센터가 올해 말까지만 할 거냐
내년에도 하느냐, 후년에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도 확신있게 대답을 못 합니다, 지금. 누가 대답을 안 해주고요. 그냥 여기 얘기 틀리고, 저기 얘기 틀리고, 그 다음날 또 틀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는 향후 5년 이상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과 우리 피해자 가족들한테 확신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 센터 직원들의 이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멤버십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심리 지원 단체 및 개인들의 그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쫙 모였다가 지금은 쫙 나가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그 좋은 자원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장기적 계획에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좀 파악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심리 지원과 이 공동체 문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생각은 지역이 세상을 바꾼다. 간디가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게 좀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라든지 외부 지원들이 이렇게 와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저는 이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가족이나 이 지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심리적인 치유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낸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찾아낸 전문가 집단하고 외부 자원들하고 어떻게 잘 협력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한 75일째 됐는데 한 60일 정도, 50일 정도 넘었을 때부터 지역에는 이 다양한 이런 이 심리 지원 공동체 회복 이 다양한 이 체계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개 단체가 그런 모임을 갖고 있고요.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뭐 정신과 쪽에서도 정혜선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또 생존자 가족하고는 굉장히 유대 관계를 맺으면 접근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 자원들하고 네트워크와 연대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들과 함께 또한 이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과 방점을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멤버십도 구축해야 되고 역할 분담과 이 소통 체계를 또 구축해야 되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안산지 재난극복 범대치기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지원 파트에서도 개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대책위하고 또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좀 더 이게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트라우마 센터가 유가족들의 이 진상 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에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심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유가족, 피해자 가족들이 이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이 신뢰, 이 관심, 이런 부분들이 또 확장되고 열려지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트라우마 센터 내지는 앞으로 심리 지원, 뭐 정신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그 이 피해자들과 이 지역 사람들과 어떻게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역 사회 입장에서 그 애정 어린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심리 지원이 이제 개별적인 어떤 학생이나 희생자나 뭐 관련자들이 지원을 하는 게 그 단기적인 목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사회 회복이라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점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서도 보면 어떤 식으로 전문가가 전문가와 지역이 같이 나가느냐, 그리고 중앙과 지역이 같이 가느냐 하는 이슈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이동우 교수님이 그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동우 교수님은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이사이십니다. 대한정신건강재단의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저희 세월호 사고는 그 저희 사건 당사자들을 그리고 뭐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온 국민이 정말 큰 슬픔에 잠기게 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몇 사람들로 인해서 그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희생됐고 또 이걸로 인해서 그 국가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리게 되는 정말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 의원께서 그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 생존자, 유가족 그리고 또 안산 시민들의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데 저희가 한 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그 우리 사회의 재난 대처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 책무가 우리 모두한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이제 대한정신건강재단에서는 사고 이길에 그 안산시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 저희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이번 사건이 그 국민 정신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처방안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도자료로 발표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피해자들 위한 이제 상담 자원봉사해줄 우리 회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 다수의 이제 우리 회원들이 그 사건 수습 과정에 그 주로 이제 안산 지역에서 여러 직역의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참여를 해왔습니다. 여러 아주 다양한 전문가 단체의 일원으로서 또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이 그동안 그 실제 참여도 하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정말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 합심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 좀 협의하면서 서로 좀 그 의견 차이도 있었고 논쟁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사실 준비된 어떤 그 재난 대응 체계가 이제 사실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그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사실 이 안산 경기 지역에서는 그 역할을 해줄 센터가 아직 이제 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 공백을 그 안산 정신보건센터에 그 통합 그 재난심리지원단 이름으로 모인 분들이 정말 그 합심해서 정말 그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또 서비스도 그 필요한 그 일도 수행을 한 이제 그런 그 기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놀랐던 건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그 이렇게 분향소마다 장례식장이나 분향소 또 지역 요소 요소에 굉장히 많은 단체분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안산 YWC의 여성과 성상담소, 뭐 들꽃 청소년 세상, 와동 종합 사회복지관, 동산 상담소 그리고 안산 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또 한국상담학회, 한국임상놀이치료학회 같은 안산 지역 내에 여러 단체들, 그 지역 외에 여러 또 직역의 전문가 단체분들, 이런 다양한 전문가 단체들이 정말 그 안산시 요소 요소에서 아울리치 서비스라고 상담을 하는 이제 그런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속하게 또 대처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사실 저는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난 후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 크고 작은 재난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재난 후에 이 심리 지원 과정 이렇게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또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통일성도 갖췄었습니다. 그죠? 예. 그 사고 있던 주말에 몇 차례 우리 이제 뭐 정운선 선생님이나 그 홍현주 선생님들이 긴급하게 마련한 교육에 또 이런 상담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 다 참여를 해서 또 통일성을 가지고 또 상담을 시행했던 거 뭐 이런 긴급한 시기에 그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면서도 또 이렇게 합심해서 일을 했던 그 사례는 정말 우리나라에 좀 드물었던 사례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정신보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해왔던 이제 서비스 간의 연계, 그 다음에 다학제적인 팀 접근, 그 지역사회 자원 이제 활용의 극대화, 이런 원칙들이
적어도 이제 경기도 이 뭐 여러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여러 뭐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그 미숙한 대처로 질타를 받았지만 적어도 이제 경기도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에서는 이제 이런 지역사회 그 정신보건의 원칙이 아주 정말 잘 적용이 되면서 그 안산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또 그 참여 주체들의 또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뭐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그게 그런 불만 그런 의견 차이나 이런 게 또 이제 그 안산 보건소에 있었던 통합 재난 심리 지원단 회의에서 정말 그 참여 단체들의 이제 대표분들만 참석을 했는데도 한 2, 30명 정도 인원이 되면서 거기에서 딱 그런 의견들이 걸러지고 또 신속하게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정말 놀라운 과정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어떤 크고 작은 이견이나 또 개선점은 이미 이제 5월 1일에 그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또 다 소화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저희 전문가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이제 그 안산 이번에 그 안산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쭉 리뷰를 하는 백서 같은 것들을 좀 발간을 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재난 심리 지원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일이 어느 지역에 벌어졌을 때 그 각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어떤 기관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 지역 사회 자원들을 어떻게 해서 그 활용을 극대화해서 그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든지를 저희가 착실하게 아주 잘 리뷰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런 그 전문가 뭐 저희 대한신경정신학회 회원들을 또 전국 25개 지부를 통해서 또 조직화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 다 전문가들과 어떻게 평소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네트워크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아주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일본에는 이제 DPAT라 그래서 평상시에 그 이런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다 각 다양한 전문가 직역들이 공통된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다가 그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마치 뭐 향토 예비군처럼 순간적으로 조직화돼서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 나가도록 이제 옆에서 이제 돕는 것이 저희 전문가 단체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 사회 정신 보건의 그 원칙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서비스의 포괄성, 서비스 간의 연계 다학제적 팀 접근 같은 그 지역 사회 정신 보건의 원칙에 따라서 이 그 재난 심리 지원도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런 예,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정신 보건 센터 직원들 이번에 안산시 직원들은 사실은 평소 업무를 일부 접고 굉장히 그 오버타임을 해 가면서 이런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만은 그 앞으로는 그런 일에 또 그 전담 투여가 될 수 있는 인력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그 어드바이스도 하고 의견도 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심리 지원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가 양성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준비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전문 학회 입장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은요, 조인희 선생님이십니다. 조인희 선생님은 현재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재난특임위원회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조인희라고 합니다. 네.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집중력이 떨어지실 것 같아서 저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경과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육부사나 학생정신건강센터와 파트너십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좀 전에 정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이제 겹치는데 그 정 선생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데이터를 초기 데이터만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교육과 상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의 그 자원봉사 활동과 학회 TFT 활동은 이제 재난대응 위기, 재난대응 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위원회가 지금 계속 단원고에서 활동 중이고 지금 계속 온고잉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데이터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전문 학회로서 이런 재난에 처한 어떤 학교라는 밀리우, 학교라는 커뮤니티에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서 도움을 드릴 때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한 학교 2학년 학생 거의 대부분 75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망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생, 그 생존한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과 여러 가지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1, 3학년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 교직원에는 학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밥을 이렇게 퍼주시던 그 급식실의 배식원, 선생님들까지 다 합쳐서 모든 지금 학교의 환경 내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숫자의 전문가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초기에 이제 그 학생 정신 건강 센터에서 대한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회 쪽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TFT를 이제 결성하기로 하고 그러나 이제 TFT 팀장은 당시 위기 개입되는 일의 효율성, 아까 이제 뭐 연결이 잘 안 되고 네트워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을 좀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정신건강센터장으로 있는 정우 선생님이 저희 학회 TFT 팀장을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인력을 동원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초기 개입 단계에서 일의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5일간의 이제 응급 위기 개입이 끝나고 저희가 5월 30일 이사회에서 조금 더 저희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움을 줘야겠다고 해서 재난대응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특별위원회 이사로 지금 있고 이 자리에 이제 발표를 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원 체계로 저희 학회가 이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한 활동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리상담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말까지는 저희가 초기 응급 상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5월 달 동안에 3개월 동안 이제 스쿨닥터가 학교에 오기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스쿨닥터가 학교에 오기 전에 어떤 그 사이에 갭이 있고 스쿨닥터가 와서 주로 이제 생존 학생들의 주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면서 1, 3학년 고위험군 지원 업무를 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후에 저희가 서포팅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3개월 지속 자원봉사 전문의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33명을 모집해서 이제 33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단원고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보시면 저희가 수업에 들어갔던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죠. 1, 3학년 복귀했을 때 처음에, 첫 이틀 동안 심리상담 지원 수업을 했는데 그때 들어갔던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학년이 12반이니까 12반에 계속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뺀 여기 이제 숫자는, 이제 상담에 참여했던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총 참여 전문의 수가 이제 177명이고 3개월 동안 지금 지속 참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 전문의가 3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상담 지원 건수가 5월 말 응급 개입 동안은 416건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6월 26일까지 진행된 거는 132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 이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재난에 처해 재난을 저희가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일어나고 그 의문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으면서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굉장히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부터 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
다양한 이제 교육들을 시작하는데 전문의들을 이제 이 교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3학년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복귀했는데 첫날 사실은 처음 수업이 1교시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었고 저희가 이제 2, 3교시 수업을 하고 4교시엔 청소 학급회의 그러니까 종례 이런 걸 하는 거였는데 심지어 이제 선생님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신 시기이시기 때문에 그 1교시 수업을 다 마무리 못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원 수업을 맡은 전문의와 위센터 선생님이 커플링이 돼서 교실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시고 몇 마디 하시기 전에 울음을 터뜨리는 선생님도 있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대신 들어가서 그 수업을 받아서 이제 계속 2, 3교시를 연결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가 수업 엠파워먼트를 갖는데 저희가 초기에 좀 도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교육하고 학부모 교육을 뒤에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지원 요청에 따라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정신건강센터와 이 그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지역에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워낙 많은 학생들이 트라우마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 친구들을 뭐 교회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마주치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장소 뭐 여러 가지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이런 데서 이제 마주칠 수 있고 병원에서도 마주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 전문의 선생님, 위센터 선생님들, 정신보건센터 선생님들 이런 여러 분들이 이 트라우마를 입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런 교육에 저희들이 강사로 이제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원고 내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밑에 8, 9, 10은요. 이거 학부모네요. 제가 슬라이드가 학부모 교육 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이건 단원고 내에서 주로 1, 3학년 이제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교육한 거고요. 생존 학생들은 초기에 고대 안산병원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고대 안산병원에 모처에서 한 두 차례 정도 학부모님들께 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교사 교육이고요. 학교에서 이제 주로 다양한 이제 위치의 선생님들한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교를 초기에 한 8일 정도 문을 닫았지만 진도 현장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 계속 지속되고 또 선생님들 자체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이세요 평상시처럼 연수 교육합니다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갖고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보건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들한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래 세 곳은 안산 지역에 있는 음악교사, 미술교사, 체육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선생님들에게 이제 트라우마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데 강사를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학생정신건강센터랑 같이 저희가 코웍을 했던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이제 홍보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언론 보도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고요. 특히 이제 대형 재난에 직면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고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일반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역시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 뉴스에 막 노출이 되고 학교에서 TV에서 노출이 되고 또 부모들이 TV를 보면서 초기에 막 계속 이제 어머님들이 우시고 막 이런 그 본인의 트라우마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어떻게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화법을 이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제 언론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언론 보도할 때 이제 다양한 이제 자문들이 아무래도 이 사건들이 굉장히 민감했고 또 언론이 초기에 질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언론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각종 매체에 직접 인터뷰하시거나 출연하셔서 이제 심리 개입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활동했던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나가야 될 향후 과제는 첫 번째, 이제 내일 7월 1일 처음으로 스쿨 닥터가
이제 단원고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스쿨닥터라는 게 저희는 의사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서 가운을 입고 상담을 하면 약을 주시고 검사를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렇게 실제로 전문의가 학교 현장에 가서 이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들을 돕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쿨닥터가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학회가 전문적인 이제 어떤 백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이것은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안산시 협의회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돕겠다,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쿨닥터 임기는 2년 반입니다. 왜 2년 반이냐면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시점까지 이제 계속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거고 그 스쿨닥터에 대해 저희 학회도 향후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백업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저희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 아이를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아이한테 힘든 것을 물어봐서도 안 되고 특히 그런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스크리닝을 하는 걸 굉장히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전문가들이 가서 이 친구가 원래 어떤 정도의 성향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이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이제 닥터 애틀리가 해주신 강의에 보면 이미디어트 리스폰스가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많은 아이들은 레질리언스가 생기겠지만 또 일부의 아이들은 굉장히 펑션이 안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어떤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 개입 때 잘 더 도와주려면 반드시 이런 고위험군 선별이나 추적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가 첫 시간 심리지원 수업을 할 때 학생 그 정신건강센터 지원센터에서 이미 첫 번째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스쿨닥터가 들어가서 이제 2차 팔로업 검사들을 해서 그 사이에 어떤 친구들이 고위험군으로 계속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지 그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같이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기 개입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다 정리해서 지금 이게 전무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이 과정을 정리해서 어떤 것들이 잘 됐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백서들을 만들 거고 앞에 말씀하신 신경정신의학회는 안산 트라우마센터도 다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유관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좋은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 집단은 이런 위기 사항들을 개입하고 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느끼게 된 점들을 연구해서 정책으로 좋은 정책으로 제안을 하는 과정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이번에 해봤더니 아까 그 정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죠. 정 선생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교육부 산하 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그 마리나 리조트 사건과 부산 사건을 진두지휘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죠? 결국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아청소년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은 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에 대한 육성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런 걸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지금은 막 이제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인력이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시에 이제 학교 시스템과 이게 이제 자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조직 안에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면 학교 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우리가 학교 조직과 이런 재난이나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누가 가서 할 거고 학교에서는 뭘 할 거고 전문가 집단은 뭘 할 건지에 대한 토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급위기 매뉴얼이 없어서 저희가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응급위기 매뉴얼들을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한국 상황에 맞는 아까 TRT라고 이제
3일 동안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컬처럴리 한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의 이 치유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중장기적인 치유 매뉴얼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글쎄요, 여기 국회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잘 이렇게 갖추어 나갖고 인력과 조직들이, 준비된 조직들이 조금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너무 아픈 사건이지만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조인희 선생님께서는 현재도 단원고를 가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급성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런 인력 인프라가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로만 좀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한계가 좀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새누리당 항우효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정 토론자는 이명숙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은 법률법리 나우리 대표 변호사님으로 계시고요. 현재 대한 여성 변호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 날 발생을 했고요. 저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면서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대한변협에 옛날에 한 4년, 5년 전에 인권위원장을 했었고, 인권이사겸 인권위원장. 지금도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으로 있으면서 부협회장을 하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변호사들 중에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조두순 사건의 나영이가 살고 있는 곳이 안산 단원구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고 제가 제일 먼저 그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언니 괜찮냐고,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옆 학교여서 괜찮다. 근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그 변론을 했던 나영이가 있는 동네여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변협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16일 날 사고 발생하고 그날 저녁에 한 5명 정도 진도로 파견을 했어요.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그렇게 해서 이 변호사들이 주말 토요일에 올라왔어요. 3일 동안 있다가 올라와서 그동안 현장을 다, 초기 엉망진창인 어수선한 현장을 다 목격하면서 200개 이상의 동영상, 녹음 다 증거들 확보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들 그러면서 올라와서 부회장님 다시 주말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이 변협이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지원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미국의 ABA라고 미국 변호사협회에는 카트리나 그리고 911 발생했을 때 미국 변호사연합회 산하에 있는 변호사들이 공익 차원에서 공익 소송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무료로 지원을 했다. 피해자와 진상규명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변협도 여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공익 활동을 하는 그런 변호인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상임이사회에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제가 월요일 날, 발생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임이사에서 안건으로 제시하고, 반대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았어요. 변호사들이 왜,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변호사들의 밥벌이를 뺏는 거 아니냐. 사건 수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소송하면 뺏는 거 아니냐라든가, 또 어떤 분은 사건이 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 소송이 시작될 때 그때야 변호사들이 할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국회에 계시는 신희진 의원님이 필드에 계실 때, 그리고 지금은 정훈선 교수님이나 여러 정신과 선생님들이라 정말 많은 사건 공조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상임이사에서 많은 분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한 600명 가까운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진도에서 악명 높은데 배희철 변호사님이라고 변호사 3년 차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그분이 첫날 사고 발생한 그 다음날 현장에 내려가서 동영상 찍어오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한 달 넘게 거기서 가족분들이랑 함께 살고 계세요. 아예 저희 변협특위에서는 그분을 지금 현재 11명의 실종자가 있는데 12번째 실종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현장에 있고요. 또 공감이라고 그 무료 공익소송을 많이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있는 황필규 변호사님 분. 황필규 변호사님이 KBS 사태 때 그 청와대 같이 가셨던 그 변호사님인데, 그분도 첫날 바로 내려갔던 분인데, 그분은 아예 안산에서 출퇴근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600명 가까운 변호사님들이 공식적으로는 503명, 정식으로 지원받은 분은 503명.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해서 또 필요한 전문 변호사님들, 예를 들면 서해 페리오 사건 때 그 수사했던 검사가 뭐죠, 그 소송 지원단 그 단장으로 들어와 있고, 이분도 새로 503명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가 영입한 분이고, 그리고 뭐 여러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일을 사회 곳곳에서 하셨던 분들이 저희들이 필요한 팀에 다 영입을 해서 지금은 언론 모니터링 팀, 소송 지원 팀, 현장 대응 팀, 진상 조사단, 백서 팀 뭐 등등 여러 가지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에 한 50명 전후씩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협회장이어서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이랑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은선 교수님, 신희준 교수님, 그리고 다른 정유숙 선생님이나 여러 정신과 선생님들에게 정말 여러 차례 늘 상의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대한신경정신과학회 회장님께 전화드려서 우리 변호사들이 이 공익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만들려고 한다. 정신과 선생님들도 만들어야지 않냐. 우리 같이 도와드립시다. 라고 했더니, 아, 우리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역시 공익을 대변하는 의료 의사 집단, 의사 전문가 집단인 의사 업계와 의료 업계와 이 변호사 업계들이 참 빨리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법적으로 뭐가 쟁점이 되고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곧바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정우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정신과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변호사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이분들 심리 상태가 어떤지, 어떤 말들은 조심하고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희 변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주신 거죠. 그리고 또 광주에서 선원 선장들 첫 재판을 할 때, 그때도 재판 전에 또 정신과 선생님 상담하시는 분으로, 정확히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법원에 가서 법원 판사 검사 그리고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분 소송들을 할 때 피해자 심리 상태가 어떻고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법원에 가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첫 재판 직전에 또 정우성 교수님과 신희진 의원이랑 제가 상의를 해서, 주말이었는데 정우성 교수님이 정말 밤새서 이 재판부에 주의할 점, 재판부에 드리는 걸 그것들을 써주셔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22페이지짜리 재판부에 이 재판할 때 피해자들의 이러이러한 성향적 돌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재판부에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협조. 그리고 그날 첫 재판을 마치고 거의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올라왔더니 정우순 교수님이 카톡을 가득 주셨어요. 올라오는 중에. 그 안산에 남아있던 유가족 중에 한 15명, 20명 전후 그분들이 학교 생존하는 선생님, 생존한 선생님이 TV조선에 인터뷰를 잘못했다고 이분들이 흥분해서 학교로 몰려갔다고, 뭐 식칼, 몽둥이, 뭐 흉기들을 가득 들고서 몰려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있어, 정신과 선생님들이 있어서 달래서 다 그것들 뺏고 이제 달래서 받은 거죠. 받아서 창고에 넣어놨다.
우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스님들이 정말 훌륭한, 너무나 이렇게 좋은 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새벽 5시 정도에 유가족들이랑 같이 광주에 재판받으러 가서 새벽 1시경에 도착해서 그게 또 TV조선 기자들이랑 불려 나와 있어갖고 청문회처럼 하고 있어서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에 왔어요. 그런 일들. 그때도 정우 선생님이 카톡을 주셔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 진정시키고 많은 역할들을 또 저희 나름대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제가 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하면서 아, 정신과 선생님들이랑 변호사들은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할 때 특히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면 정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좋겠다. 정말 너무 긍정적인 역할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게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무슨 대형 사건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있다면 초기에 같이 발맞춰 들어가고 항상 정보 교류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느꼈던 변호사들이 느낀 아쉬운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던 긍정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되게 의료계에서 오신 우리 식구들만 있잖아요.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사실 우리 내부의 이야기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인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또 잘 보이거든요. 저희 변호사들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스님들이 보시면 아 이거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좀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백서 쓰는데도 참고할 거고 많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느낀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담하는 선생님이나 정신과 선생님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다. 유가족과. 처음에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다 들어가셨어요. 학교를 말고 생존자들 말고 유가족들 그리고 일반인 피해자들도 그러고요. 처음에 경기도와 함께 트라우마 상담하는 곳 저는 TV에 처음 나올 때 뭐 여가부에서도 하고 어디 어디로 전화하고 해가지고 정말 상담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가족들에게 오해도 받고 맨날 혼나고 맨날 울면서 다녔지만 금방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 가족의 일원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어제도 밤 10시 넘어까지 안산에서 가족들과 회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요. 법률 상담하는 것도 300명의 합동 분향소가 있는 그 앞에 유가족 텐트가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관식 갖다 줘요. 그리고 밥 먹으러 오라고 손잡고 와서 유가족 텐트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분도 의사 선생님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술관에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족들이 그게 트라우마 치료받으러 갈까요?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같이 혼나면서도 계속 옆에 있으면서 같이 그냥 손잡아주고 같이 밥 먹고 뭐 법률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옆에 있으니까 스킨십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많이 틀어놓게 돼서 우리가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씩씩하게 걸어나오시는 유가족 텐트에 매일 와 있는 이런 상당히 많은 분들과는 어쩌면 그 약간의 이 후유증, 이 속에 쌓여있는 내용들 이런 거 하소연도 정말 많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역할을 저희는 다른 거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좀 더 가족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거리적으로 너무 멀었고요. 또 하나 저희는 KBS 사장과 관련해서 KBS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는 밤 10시에 안산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들이 한 20, 30명이 KBS 앞으로 다 왔어요. 와서 저는 새벽 2시 반까지 저 청와대 쪽을 향하여서 갈 때 그때 저는 집으로 갔었고요. 2시 반에. 청와대까지 같이 가서 그 다음날 해산할 때까지 있었던 변호사도 10명이 넘어요. 그 다음날 합류한 변호사도 20, 30명이 넘고요.
그때 정신과 선생님들 몇 분이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찰이 유가족들이 진도 유가족들 그 방문할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서 그게 대해서 가족들이 그 기자회견 하겠다고 진도에 내려갈 때 경찰이 따라가다가 미행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 안산으로 왔어요. 전 밤 9시에 호출받았어요. 저는 거기 유가족 대책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총무, 대변인, 그리고 일반인들, 지금 여기 되게 자주 전화하시는 분만 50명이 넘을 거예요. 콜해요. 불러요. 그래서 밤 9시 넘어 갔어요. 그때도 그 기자회견하고 막 기자들 까득 있고 그런데 다 마무리 발언까지 하고 그리고 저 2시 반 넘어서 끝나고 다 경찰이면 다 돌려보내고 가족들 진정시키고 그리고서 돌아왔었거든요. 그때도 저희 변호사 저 말고 또 다른 변호사도 갔어요. 한밤중에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저는 의사 선생님 못 봤어요. 신희진 의원이 그때 초기에 계시다가 가족들이 정치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분 말고 유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 좀 보지 못했어요. 그런 자리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광주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지금 세 번을 갔었어요. 저는 두 번 따라가서 한 번은 다른 일이 있어갖고 다른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갔었는데 저희는 이 버스가 안산에서 4시 반에 출발해요. 새벽. 우리 변호사들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서울에서 안산 가서 4시 반에 가족들과 함께 버스 한 대에 한 명 이상씩 나눠 타고 그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밤 12시, 1시, 뭐 밤 10시 돌아올 때 가족들과 함께 주먹밥 먹으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오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다 계속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신과 선생님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재판을 받고 나면 굉장히 흥분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어머니는 재판하다가 일어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 봤더니 화장실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옆에서 계속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눈물 닦고 나오기를 기다려서 그 밑에 가서 쉴 수 있는 법원 곳에 가서 어머니를 계속 다독거려주고 손잡아주고 뭐가 억울한지 한참 이야기 듣고 따님 사진들 수없이 많은 거 사진 봐주고 그러면서 제가 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신과 선생님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참 많이 일어나는데 가족 가까이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정말 새벽 2시, 3시에 토요일 밤, 비 오는 토요일 밤 12시에 그 3여 명의 합동 분향소가 있는 그 안산 하랑유원지에서 그 호출을 받고 간 적이 있어요. 혼자서. 좀 너무 무서워갖고 뭐 울고 싶은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아이들이랑 얘들아 나 무서우려고 하는데 나 무섭게 하지 마라. 나 너희들 도와주려고 온 거다. 혼잣말 하면서 다녀요. 정말 울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좀 더 같이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아쉬움을 느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의 좋은 점, 제가 운영을 해봤더니 좋은 점. 변호인단이 공동으로 카톡 대화방을 만들어요. 법률 지원단은 50여 명 정도 되는데 고소장 하나를 딱 올리면 기자회견할 거 하나 올리면 그게 여러 명이 이러이러한 의견 해가지고 한 1, 20분 만에 딱 완성되어버려요. 또 법원에 뭐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 규정이 뭐예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몇 조에 있고 이건 뭐고 이 샘플 이거예요? 한꺼번에 와가지고 순식간에 해결돼요. 그리고 뭐 각도기가 필요해. 오늘 인천에 그 오나마하인가요? 그 현장 검사 갔는데 각도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뭐뭐를 준비해가라. 다 이야기를 하고요. 아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각도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찾아라. 여기에 있다. 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아 찾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룹핑해서 지원을 하실 때 핸드폰, 아니, 카톡 대화방이나 밴드나 뭘 통해가지고 자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언론 모니터링 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들 그런 것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저도 그러고요. 새벽 2시에 가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안산에서 비 오는 밤 부침개를 구워서 막걸리랑 저에게 줘요. 변호사님 드세요라고. 우리 스님들도 그런 거 먹으면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불만이 어머니 아버지들 어떤 분은 상담을 법률 상담을 하고 싶은데 거기 텐트 있는 데까지 사람들 많은데 갈 수가 없다. 집으로 좀 와주십사고 해서 밤 11시에 안산에 있는 집을 간 적이 있어요. 저 혼자서 찾아갔는데 한 달이 넘은 상황이어서 심리적인 지원을 받고 있냐, 정신과 선생님 상담은 받고 있냐고 했더니 아직 한 명도 받은 적이 없다. 한 분도. 이명숙 변호사님, 네.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집으로 온다고 자꾸 전화를 하는데 집으로 오면 나는 또 하나의 손님을 치르는 거다. 집도 치워야 되고 나 이것도 가다듬어야 되고 라고 하시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집으로 방문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옆에 있는 게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해자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은데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언론 기사들을 상대로 언론 그 보도지침 발표하셨다고 하는데요. 보도지침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오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실명이 나간다거나 얼굴이 모자이크 되지 않고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들이랑 같이 보도지침을 내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거나 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정하거나 기사 내리게 하거나 기사 못 나가게 하거나 하루 조치를 의사랑 변호사들이 같이 보도지침을 주고 대처를 하고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건 언론 모니터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 변호사회랑 그리고 이 정신과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차후에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고 잘못한 거, 좋았던 거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현장에서는 항상 현장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점을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같이 이제 교류하고 협조하는 부분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준규 과장님이십니다. 예, 이준규 과장님도 이 사건 터진 이후로 계속 현장을 지키시면서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입니다. 앞서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 저희가 대부분 잘못한 거와 더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이제 앞서 저 최성우 그 지역사회복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이게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계속 할 거고, 지금 이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을 저희가 30여 분을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안 믿으시면 그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희가 그분들을 같이 계속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지금 그렇게 그 안산 트라우마 센터의 그 인력분들이, 상근하시는 분들이 뽑혀질 때까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뽑아서 세팅이 되게 되는 게 한 3주 전 정도일 것 같고요. 한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는 계속 이제 외부 자원들이 같이, 예컨대 그 경기도 안산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다음에 국립서울병원, 춘천병원, 진도 같은 경우는 나주나 부곡병원, 공주병원 이렇게 가고, 물론 이제 단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그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 선생님들 다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쉽게 표현하면 혼란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마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비판을 받겠지만, 심리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부처가 같이 지금 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그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이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배치를 시켜달라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오셔서 하는 건 고마운데 왜 나를 빨리 배치를 시켜주지 않느냐 자체를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개인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학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역량을 배치시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전체 조직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민원 자체가 해결하는 게 또 하나의 일이었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가장 좀 아쉽고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문가가 부재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부재라는 게 뭐 정훈 선생님이나 여기 홍윤 선생님이나 이렇게 저희 특히 심리 지원 관련된 부분 전문가분들이 없으셨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개개인 그다음에 아니면 그 심리적인 지원 측면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있으셨는데 사실 이런 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전체 심리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되고 한 약간의 어떤 패키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전체 상황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 분 조언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권위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적으로 그냥 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결정해서 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제 지금 이제 지나면서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 예를 들면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어떤 그 전반적인 전문가 사이 어떤 동의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오셨던 많은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담당 과장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또는 이제 안산 트라우마 센터장님한테 갔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앞서 드렸던 전문가 심리 지원 전문가분들의 반응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데 내 말 안 들어서 다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섬짓섬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분들 중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매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4월 초부터 그러니까 이 사건 초부터 6월까지는 6월 될 때까지 5월까지는 거의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안산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어떤 경우는 그게 언론에 나가거나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정말 이게 좋다는데 왜 안 하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그거 하나하나를 해명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심리지원계의 다이빙별 현상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었다.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전체 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희생자 가족분들 또는 그 지금 현재 저기 팽목항이나 진도체육관에 있는 실종자 가족분들을 접함에 있어서 그 미숙한 점이 워낙 많았습니다. 이건 저희는 뭐 이거는 저희가 100번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워낙 이제 처음에 응급으로 사람들을 꾸려지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분들이니까 그 역량의 차이들이 되게 들쑥날쑥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 또 워낙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상황도 발생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이제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 측면이 제가 좀 존재를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지금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지금 이제 저희도 안들을 만들고 있고, 아직 이제 단편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긴급 심리 지원과 관련된 긴급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다라는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그 응급 상황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통상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응급 상황의 대응이라는 것이 긴급 심리 또는 응급 심리라는 응급 뭐 심리 지원 그러니까 단어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요번에 이제 저희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 잘 대응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단원고 같은 경우는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바로 나가셨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희생자 가족분들이 전체 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이걸 대응하는 측면에 있어서 안산 정신건강진흥센터에 기존의 인력들이 한 18분이나 계셨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기 광역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다는 것들이 되게 저희한테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까 저기 그 이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응급 쪽에 응급에는 이제 DMAT 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재해 발생했을 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어시스턴트 팀이 바로 출동, 긴급 대응으로 바로 5분 대기조처럼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이 정신, 긴급, 심리 지원 같은 것이 바로 그렇게 뭐 5분 대기조처럼 출동할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재난 지역에 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DPAT, 아까 DPAT라고 하시는 그런 팀들이 좀 존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문제가 되고, 지금도 이제 그 당시 초반에 초기 대응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사람이 같은 분을 좀 동일하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람이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아무리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분들도 생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래 있어도 뭐 이틀, 3일 이상을 나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인원으로 사람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여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좀 어떻게 하면 그 같은 사람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바뀌면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요번에 신경정신의학회 그다음에 소아정신과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신보건 전문 요원과 관련돼 있는 간호사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분들도 지금 각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학회와 관련된 특히 전문가들의 그 상시적인 그 뭐랄까요? 협조 체계를 좀, 이거는 좀 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는 그 확실히 요번에 저희가 겪으면서 생각해 본 거는 현장 대응에 있어서는 확실히 전문가가 그 지위를 좀 맡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워낙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안산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면서 일단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공모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립서울병원장으로 하여금 센터장을 맡게 했는데 아까 이제 아마 단원고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 생각 지금도 생각에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상황들이 그 지역에서 상황과 현재까지 어떤 상황들이 세팅되는데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 행정적으로 오히려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가 항상 이런 공공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료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좀 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지역 당사자, 그러니까 희생자 가족분들하고 또는 이제 유족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초반에 그 어떤 일을 할 그분들한테 또는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다는 거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안산 그 심리 지원단을 할 때 가장 주력했던 초반에 주력했고 가장 노심초사했던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극단적인 판단들을 하실 것에 대한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아시겠지만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시도도 가장 많고 그런 측면에서 혹시 유가족분들이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이거 연쇄 반응이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좀 무리스럽지만 그분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저희가 무조건 집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심리지원 측면에서 교과서적으로는 아마 비판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 속에서
오히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유가족분들한테 드리기가 또는 희생자 가족분들한테 드리기가 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는 도구로서 저희가 심리지원이라는 말씀을 꺼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지원이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뭔가 지금 답답한 마음을 한번 상담받으면 뭔가 싹 풀어질 것이다라는, 예를 들면 막연한 기대를 드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자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마지막입니다. 무질서한 자원봉사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지역에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직화되지 않은 자원봉사는 해가 된다는 생각인데, 저희는 이제 그냥 일례로,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안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분향소도 가보고 이제 여기저기 가보는데, 팽목항도 가보고 하는데, 하나 느꼈던 점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그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분향소 앞에 이렇게 광장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텐트들이 쭉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거 보면 소속 기관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게 봉사로 나왔다면, 우리 단체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붙이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공감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저희 센터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 공감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을 줄 수 있으면 물 이렇게 써놓는 게 맞고, 예를 들면 무슨 그 지원부 이렇게 뭐 같이 어디 동행을 할 수 있으면 동행,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놓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써놓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모든 분들이 와서 비슷한 자원봉사를 단체와 관련된 것들을 써놓다 보니까 이것이 조직화되지 않고 하는 자원봉사,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심지원에서도 동일하게, 예를 들면 심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전문가다라는 것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그 관계부처와 좀 협의를 좀 해서 이런, 그러니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아까 최성우 관장, 저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방문할 때 같이 하지 않았었으면 그것도 정말 큰 문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낯선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를 저희는 사실은 처음엔 그런 생각도 못했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앞으로의 매뉴얼을 만드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왜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해 정부의 입장까지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앞에 이제 그 발제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발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시간에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플로우에서 자유롭게 좀 질문 및 코멘트 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정섭 이사장님 혹시 도정환 의원입니다. 인사를 네. 그 대한 소아 청소년 정신 의학회 의사 선생님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봉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랫동안 현장에서 상담해 주시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숙 변호사님께서 가족들 옆에 계속 있으면서 활동하신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좀 전에 이준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있을까 봐서 늘 그게 노심초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교감 선생님, 또 자원봉사하시던 분, 또 문상 오셨던 분, 또 그제 경찰관, 그 다음에 이제 선원의 가족, 이런 분들이 이제 자살하시는 걸 보면서 직접
해당 당사자인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2학년 학부모, 희생자, 실종자 포함해 250명의 약 500명 가까운 그런 학부모들, 35개 학교에 147명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지난 6월 25일 날 가보니까 2학년 교실에 어떤 남학생이 혼자 서 있길래 너 오늘 들어온 학생이냐? 이게 니네 반이야? 그랬더니 저 3학년인데요.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한참을 말 안 하고 있다가 얘가 제 여자친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김주영이라는 학생인데 이 봄이 학생의 책상에 사진 크게 붙여놓고 거기 책상에 빼곡하게 써있는 쪽지의 편지가 다 이 남학생이 쓴 편지더라고요. 사귄 지 100일 가까이 되던 그런 때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디 통계를 잡히지 않는 고등학생들이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생존 교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이 그 재판 있던 날 칼 들고 와서 막 불러오라고 하고 뭐 선생님들, 교감선생님 뺨 때리고 선생님들 다 수시로 무릎 꿇고 막 이러잖아요. 이 선생님들. 그 다음에 특히 생존한 여선생님. 그 다음에 직위해제 당한 교장 선생님. 굉장히 그 지켜보면서 참 걱정스럽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도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조인 선생님 발표하실 때 보면은 학부모 10차례 1, 3학년 했고 교사 1, 3학년 했고 이럴 때 2학년은 자꾸 저는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고위험군인 분들의 상담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되게 보면 통계치를 쭉 이렇게 하시는데 상담이라는 게 한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위험군인 분들은 계속 5차례, 10차례 계속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늘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상담, 치유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홍현주 선생님께서 2학년 학생들 73명이 지난 2월 25일 학교에 갑자기 들어갔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갑자기란 말을 듣고 아 이런 준비 없이 또 들어갔단 말인가 2학년 학생들이 그게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도정환 의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고용군 대해서 조인희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아,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거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저희가 조금 초점, 그러니까 그 1학년, 3학년은 사고 발생하고 8일 만에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해서 그동안에 쭉 진행됐던 과정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2학년 학생들은 그 고대 안산병원에 있다가 안산시에 있는 이제 연수원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파견돼서 수업과 이제 심리 치유 프로그램들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처음에 봤던 고대 안산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계속 주치로 이제 봐주시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친구들에 대한 자료가 조금 저희가 학교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저희 자원봉사 활동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2학년 학생들은 그렇게 그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직능에 있는 상담자나 대학생 멘토링까지 해서 다양한 단계로 이런 개입들이 제공되고 있었고요. 이제 학교에 들어온 상태이고 내일부터 이제 스쿨 닥터가 2학년 전담 주치의가 돼서 2학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검사하거나 치료했던 것들을 다 조합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가정 상황이나 요구도들을 다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그냥 서비스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그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만 지금 했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 저희가 10분 발표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교육만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초기부터 상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까 이제 생존 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정서가 초기에 아이들이 저렇게 차가운 물 속에서 저렇게 실종 상태거나 아니면 이제 사망 상태에서 발견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가롭게 상담을 받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 선생님 발표하신 것처럼 초기에 우리가 저희 습관대로 상담을 확 하려고 하다가 이 상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 받고도 싶지만 거부감도 많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학교 순회를 돈다든지 그러면서 계속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발견된 선생님들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상담으로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초기에는 상담으로 저희가 잡혀있지가 않고 통계로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선생님들 한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상담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주 그 전문의가 정해져서 상담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한 학생도 아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 계속 연결돼서 그 저희가 6월부터 지속 상담 전문의들한테 배정이 돼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또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임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루트로 약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학생들을 관찰은 하고 도움을 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교사랑 다 같이 이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다 제공되고 있진 않지만 최대한 그래도 뭐 많은 인력들이 지금 단원고에는 가 있고 이제 그 전문의들도 계속 상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 3학년 아까 발표드린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에 상담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도 스쿨닥터가 갔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과 접촉을 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학교라는 커뮤니티가 모여있고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다가 또 학생들 자체가 뭔가 문제로 찍히는, 낙인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제 안산 트라우마 센터도 상담을 나가는데 단원고 학생이 거기에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전문의가 상주를 하는데도 친구들이나 또는 교사들이 자기를 좀 문제 있는 학생으로 볼까 봐 걱정이 되니까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지역의 다른 도움 센터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굳이, 그러니까 정보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굳이 이제 학생한테 아는 척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스쿨닥터가 이제 내일부터 부임을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저는 그 많이 스킨십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 안산 유가족 있는 합동 분향소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전체 가족 회의를 해요. 담배를 다 모여서. 저희는 그때 항상 변호사들이 있어요. 회의 끝나고 저도 새벽 1시, 2시까지 아버님들이랑 소주를 마신 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접하고 나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이 얼굴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면 마음을 열게 되고, 또 힘들 때 어떤 어머님은 오늘 갑자기 일하고 있는 데 전화해서 변호사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으려고 팽목항 왔어요.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 그처럼 항상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상담을 통해서 학교에서나 상담소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듣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경찰들이 학교에 스쿨폴리스 제도가 있는데 상주에 계시는 어떤 경찰이 정말 우수한 분인데 경찰청에서 회의를 할 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핸드폰이 다 있대요. 근데 밤 1시가 넘어서 어떤 애가 저 자살하러 갑니다. 그리고 카톡을 남겼대요.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에 이 아이 어디가 가 있을지를 찾아주라라고 했더니 30분 만에 애가 어디 있는지를 한 50명 그게 연결된 애들이 다 나와서 갖고 한밤중에 찾아서 달래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에 애를 이렇게 구해낸 적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처럼 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한 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바뀌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런데 학교는 굉장히 희생들이 많이 가셔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광주에서 지금 선원들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생존 학생들은 아직 검찰도 법원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직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진단서를, 상해 진단서를 끊어주면 상해로
같이 피해자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진단서가 좀 있으면 재판부에 전해달라고 저희에게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학교 쪽 하고 계시니까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트라우마와 관련된 진단서를 적당한 시점에 좀 저희에게 주시면 재판부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이제 지나간 이후에 세월호 사건이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서는 이런 고위험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가장 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체계나 지역사회 체계나 또는 정부 체계에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제 후속적으로 그 있을 수 있는 자살이라든지 뭐 PTSD와 같은 그런 그 심각한 질환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초반에는 그런 그 외국 보고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런 큰 충격 이후에 지금 이제 한 뭐 70%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한 뭐 대부분의 증상들은 남아 많이 좋아지지만 20, 30% 정도는 역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전체적인 그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접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모색하는 지금 이런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학년 생존자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단원고에서 들어가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관여를 한 게 아니라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캠프라고, 그, 외부의 어떤 연수 프로그램,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개입, 이제 다시 복귀 시기가 계속 이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가 지난주 말 정도에 이제 그쪽 가족들과 학생들이 정해서 지난주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들어오는지가 정말 항상 좀 굉장히 그 궁금한 이 관심이 좀 초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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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움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정말 한 70일 됐다 그랬죠. 세월호 사건인데. 정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정신 없이 지금 이제 겨우 제정신들 돌아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정말 그러니까 저희만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명수 변호사님, 뭐 최성호 선생님들 다들 그러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들 막 너무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그나마 잘 아물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어저께가 이제 그 산풍사고가 난 지 19주년째 되는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산풍사고가 6.25 전쟁 이후에 제일 많은 우리 국민이 한꺼번에 죽은 사태였고 그 다음이 아마 우리 이번에 세월호 사태일 것 같은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그 외국의 재난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 그 두 가지 사태가 다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외국 뭐 카트리나나 뭐 그런 걸 보면은 다 자연재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 쓰나미도 그렇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태였는데 비해 가지고 우리 산풍 사거나 아니면 세월호 사거나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우리 정말 100% 인재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들 가족들도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면 이건 어쩔 수 없다 체념하고 받아들이실 텐데 이거는 너무나 이런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시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까 우리 최성원 선생님께서도 이거 진실 구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셔야지 이제 그 피해자들이 한이 풀린다 그러시지만 이게 그 책임자들을 갖다가 처벌한다고 죽은 자식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이 더 나쁜 오히려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명숙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그 환자 피해자들이나
스킨십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분, 그 점은 정말 저희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단원고에 틀어박혀가지고, 현장에 직접 유가족들을 갖다가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제 저희가 부지런히 지금부터라도 좀 그 부분을 갖다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점점 사고로부터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져 가는 데 비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역시 제도적인 마련일 것 같고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피해자들이 그 억울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걸 갖다가 뭐 책임자 처벌이나 그런 걸로 폭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잘 승화해서 역시 용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갖다가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전 정책이나 그런 것이 잘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한 명만 혹시 네, 코멘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혹시 황우여 의원님 혹시 그 하실 말씀? 네. 네. 그럼 긴 시간 그 1시 반부터 시작된 그 긴 심포시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심포시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피드백 용지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2014년 세월호 사고 관련 장기적 심리지원 전략을 위한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